안녕하십니까. 여기는 청학동 가는 길에 있는 하동호. 네, 하동호. 그리고 뒤에는 비바체 리조트. 네, 되겠습니다. 네, 앞쪽으로 하동호가 펼쳐져 있고, 망향의 문이 있네요. 망향의 문이 있는 거 보니까, 요 하동호 조성하면서 수몰이 좀 된 것 같습니다. 수몰 지역에는 이렇게 망향의 문, 망향탑, 이런 것들이 있던데, 수몰이 된 것 같고, 여기는 수심은 아니고 해발로 해가지고, 140, 해발 140. 예, 뭐 그런 것 같네요. 해발로. 예, 오늘은 태풍이 지나가고 어제까지는 또 잠깐 날이 좋았는데 오늘은 또 날이 흐리네요. 미세먼지가 벌써 꼈는지. 예. 또 이렇게 먹구름이 좀 있고 내일 또 전국적으로 또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어가지고 그런지 여하튼 네, 시야가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. 네. 이 호수 가운데 이렇게 저기 섬은 아니고 혹자에 의하면은 어초라 그러는데, 네. 저는 이제 어초가 떠내리 비가 많이 와서 이렇게 떠내리 간 적이 있는데 얼마 전에 그거를 이렇게 잡으려고 이렇게 배를 타고 이렇게 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요. 네. 비가 많이 오고 물살이 셀 때는 조심하셔야 되겠는데요. 네. 하동호 위에 멋지게 리조트가 이렇게 있네요. 정동원 하우스에서 가까운, 예, 뭐 그리 가깝진 않아도 정동원 하우스와 같이 하동에 있는 하동호, 예, 하동호입니다.